지금부터 안시입니다. 자, 프랑스에서 가장 살기 좋은 마을로 선정되었던 안시 마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이라서 그런 토요일이고 또 비가 와서 그런지 차가 지금 많이 막히고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옆에 보면요, 이렇게 호수가 또 있어서 지루한 줄 모르고 가고 있습니다. 안개에 쌓인 호수 너무 멋있습니다. 그냥 차가 그냥 앞으로 안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경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죽인다 죽여. 서서히 가는 것 더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데에서 차가 막히면 조금 약간 짜증나는데 여기서는 차가 막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지, 프랑스 남부까지, 그러니까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남부까지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건축물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구경했다 그러면, 프랑스 중부부터는 계속 이제 자연, 정말 멋진 자연을 산과 보러 평야와, 그래도 이렇게 관리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관리를 했지 그래도. 아니, 그런데, 나무도 많이 심고 사람들이. 아니 그런데 프랑스 중부에 동부에 대해 가지고는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많이 안 하던데, 프랑스 중부 동부가 진짜 멋있네. 자연이 멋있지. 진짜 멋있네. 여기는 정말, 안시는 정말 살고 싶은 동네야.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동네인데 나도 살고 싶다. 너무, 아, 진짜.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고. 여기는 한 달 살기 해봐도 괜찮을 그런 도시인 것 같아. 근데 이제 숙소비나 그런 거는 분명히 비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일단은 과일 이런 그러니까 식자재들이 너무 하여튼 싱싱하고. 그래도 그렇게 가격이 비싸진 않았던 것 같아. 비싸진 않고 하여튼 거의 가격이 조금 더 오히려 쌌던 것 같은데 다른 데 비해서. 근데 이제 여기 너무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뭐 나쁘지 않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 이제 안시에 주차를 해놓고 올라가는데 주차한 번호가 555야 555번 아니 원래 이래 이거. 원래 이렇다고. 그래 원래 이래. 응. 555번. 야 죽인다. 여기 주차 타워가 꼭 있잖아. 이게 지금 원통형으로 원형형 타워 이렇게 원통형이잖아. 꼭 있잖아. 우리가 그 종탑이나 이런데 올라갈 때 옛날에 말이 기사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딱 기사가 말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래. 종친다 그랬잖아. 그것 그래. 같은 그런 형식이야. 기네. 비가 많이 와. 비가 많이 와. 아 참. 야 여기. 건축 양식이 진짜 스위스다, 스위스. 응? 완전히 스위스다. 봐봐. 저런 거 스위스에서 볼 수 있거든. 아, 정여사 확실히 저기 뭐 무장을 냈네. 응? 안에 옷 세 개를 입었어. 우비에다가. 야, 예쁘다. 들어가 보자, 이거. 여기서 하나가. 아, 이렇게 해가지고 호수로 나가는구나. 호수로 나가는 배를 정박해 놓고. 아유. 예쁘네.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아이고, 저봐. 진짜 예쁘다. 저랑 가보자. 야. 여기도 예쁘고. 아니, 근데, 어디든지 다 예쁘게 해놓은 것 같아. 기네. 잘 꾸며놨고. 그러네. 예쁘다.
예. 저기는 오리 부부인가 봐. 여기 어? 같이 잠. 어? 이건 오리 아니다. 뭐지? 방금 봤어? 우와. 어디 갔어? 어디 가버렸대? 잠수하고 있지. 이리 나왔다. 임마 이거. 대단한데? 오리 아니야 얘. 얘 오리 아니야. 이상하게 생겼다. 잘생겼는데? 어우 자식. 야 세상에 여기 백조도 있네. 이게 뭐하는 시츄에이션이야. 백조도 있어. 야 씨, 모든 걸 다 갖췄네. 응? 모든 걸 다 갖췄어. 와 크다. 어, 와 크네. 멋진데? 응? 어 다리 봐봐 밑에. 야 너 진짜 멋있구나. 응? 사람은 겁을 안 내. 와. 응? 사람 겁을 안 내, 이거. 멋진데? 다리 봐봐. 야. 지금 딱 면전에다 대고 있거든. 근데 안 도망가. 진짜 크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큰데. 아이고 포즈를 또. 야. 자기를 찍어달라고 엄청. 죽이는데. 포즈를 엄청 예쁘게 취하는데. 응? 응? 아이고. 백조랑 오리랑 이제 상봉을 한다. 상봉을 해. 다 모인다 이제. 이봐. 다 모이고 있어 이봐. 다 모여들고 있어. 자 모디 전부 다 모디. 자 모여라. 얘는 오른쪽 발만 있나봐. 응? 오른쪽 발만 있나봐. 오른쪽 발만 보여. 야 이 오리들 다 와. 백조랑 오리랑 다 모인다. 모여라 꿈동산. 야 멋져. 야 고맙다 이렇게 다 모여줘가지고. 아니 골고루 자, 다 있는데? 그럼 어, 반상회 한번 하자. 청둥오리 있지? 응. 어. 응. 쟤는 뭐야? 다 청둥오리지 뭐. 얘는 이렇게 색깔이 이런데? 그러니까 색깔이 다 틀려. 그래? 그냥 청둥오리 색깔 틀려. 저건 수컷이고 저건 암컷이겠지 뭐. 우리도 색깔이 쟤는 빨간색인데? 얘는 초록색이고? 틀린가? 틀린 종이 같아. 아무튼 뭐 아이고 멋있다 진짜. 이봐라. 아 참 씨. 가운데 또 저런 섬인지 나무인지 저기 또 있어가지고 운치를 더하고. 와 비가 좋다. 야 너는 근데 도망은 안 가는구나. 야, 그럼 손을 한번 만져봐라. 자 이리와봐. 이리와봐. 아플 것 같은데? 이리와봐. 자 이리와봐. 자 속았어. 야. 자 이제 호수를 다 보고 이제 다리 건너 반대 마을로 한번 가봅니다. 와우. 와 잉어 봐라 잉어. 잉어 뮤지컬. 와
잉어야? 잉어인 것 같은데. 와. 한 70째 되겠네? 아니 길이는 길인데 저 살찐 거 봐. 그러니까 한 70, 70. 이야. 옷이 한 70 조금 넘겠다. 참. 와, 엄청 크다. 별거 아닌 고기가 또 사람을 감동시키네. 아 참. 자 이제 길을 건너 다리를 건너오면 이런 풍경이 펼쳐집니다. 아우 예뻐. 정여사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정여사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야 이 마을이 진짜 예쁘네. 진짜 예뻐. 이 호수로 흐르는 물, 강 그 사이를 두고 양쪽으로 이제 건물들을 다 지어놨어. 레스토랑도 예쁘게 되어 있고 집들도 예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 이제 중부 쪽 프랑스 여행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안시는 꼭 가보라고 그렇게 추천을 하시더라고. 응? 근데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그 3개월 여행 계획을 짰는데 거기에 이제 안시, 샤모니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 안시는 이제 많이 알려졌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다 좋아하고 프랑스에서 최고 살기 좋은 곳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꼭 오고 싶긴 오고 싶었거든. 근데 막상 와 보니까 아 진짜 멋있네. 응? 멋있어. 자연 경관도 경관이지만은 우리 정연사가 얘기했듯이 물가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 근데 분위기는 완전히 스위스 분위기거든. 근데 물가가 딱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스위스보다는 싸. 그래서 좀 경제적인 것 같아. 아 이게 거기구나. 아 이게 여기야. 이 걸어서 세계 속인가? 거기에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 이게 물의 궁전인가? 섬의 궁전인가? 그래 이게. 근데 이 건물이 옛날에 그 감옥으로 쓰였다 그러더라고. 감옥으로 이 건물이. 네? 이야. 자 이렇습니다. 아, 이래요. 아주 멋집니다. 사람들이 다 여기서 사진 찍느라고 정신이 없네. 섬의 궁전. 이게 옛날에 감옥이었어, 감옥. 근데 옛날에 그 감옥 치고는 너무 예쁜 거 아니야? 감옥이? 아니,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은 행복했겠어. 강변 따라서 또 이런 이제 조그마한 골목길들이 있어. 여기에 상점들이 쫙 있거든, 레스토랑하고. 이것도 또 유명하다 그러더라고. 예쁘네. 물어보면 이렇게 호수 이렇게 여기는 중앙은 아니지만 호수 이렇게 가장자리 이런 데에다가 감옥을 많이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저번 옛날에 스위스 거기에 시옹성도 그렇지. 호수 옆에 여기 딱 이렇게 호수 가장자리에다가 감옥을 또 만들어가지고 그때 이게 감옥으로 쓰였다니. 야 강물 봐라 이게. 아. 근데 어떻게 보면 옛날에 우리 벨기에 그 간데 어디지? 브루셀인가? 아 브리엔가? 거기랑 비슷한 것 같아. 그지 않아? 예쁘다. 그래 그 강물이 흘러가지고 그 옆으로 이제 이렇게 있었지. 근데 참 희한한 게 물 색깔이 그지? 참 희한해. 너무 맞다. 석회가 많이 있어. 저기 저 흰색으로 딱 다 이렇게 코팅된 게 뭐지? 저 석회 아닌가? 이렇게 석회질이 있어가지고 우리 그 물 먹을 때 끓이면 그러니까 그 냄비에도 이렇게 약간 하얀 테두리가 생기잖아. 네, 그럴 것 같아. 물에 석회색이 많은 거. 그럴 것 같아. 저 봐 저기 앉아가지고
뭐 먹으라고 저렇게 놨는가 봐. 물론 저것도 공짜는 아니겠지. 프랑스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이야, 저 끝까지 저기 이어져 있네, 이게. 예쁘다. 이봐라. 와. 이거 봐, 와. 어? 장난 아닙니다. 이야, 진짜 예쁘구나. 응? 아, sorry. 야, 예쁘다. 예, 도자기 가게인가? 헤헤, 야, 예쁘다. 우리 상트 마리, 루스티의 상트 마리. 예. 거기에 있던 도자기하고는 좀 틀린. 많이 틀네. 이거 우유 담는 통 같은데, 그 위에 있잖아요. 이럴 때 많이 나오는 우유 담는 통. 야. 아, 진짜 예쁘게 돼, 대박. 가게가 이래. 어우, 예쁘다. 거기도 가격이 비싸다. 이봐, 이런 거. 이게 컵인데, 제일 커. 수프컵이야? 우리나라에서 나무 그릇으로 아, 좋네. 자, 이제 또 이 골목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 여기 치즈 있다. 여기 안스, 여기는 스위스에 붙어, 스위스랑 가깝기 때문에 치즈가 되게 유명하다고 그랬어. 치즈를 꼭 먹어야 된다고 그랬어. 여기는. 빵도 맛있어. 저기 치즈 많네. I recommend this one. Ah, this one. This one looks like brie. Brie cheese. No. Wine texture, yes, but in taste, no. Taste, no. Okay. It's better than brie. Better, cheese. Yeah. All right. Try this one. And this one with the bread, you can. Yeah. Also, you recommend us? This one, yeah, with the bread. You let it at room temperature for 30 minutes. Sorry. Room temperature for 30 minutes before you eat. You let it out of the fridge. Oh. Yeah. At the room temperature. Yeah, before you eat. Oh. You can keep. The outside, the room temperature is okay, this one? Yes, but it goes stronger. 자, 우리 이제 치즈를 샀습니다. 안씨 치즈는 꼭 먹어야 된다 그랬거든. 그래서 이 점원이 이 아저씨가 소개해주는 그 치즈 두 개를 샀어요. 자, 치즈를 사고 나왔습니다. 아, 사람들 많습니다. 응? 아이고, 역시 이거는 뭐였지? 파에야인가? 파에야입니다. 파에야네. 파에야인데 막 치킨, 새우, 이거는 그 뭐지? 씨푸드 바야가 아니다. 육회가 다 모인 거다. 육지 거. 육회 공군. 야. 되게 활기찬 것 같아, 그지? 되게 활기찬 것 같아. 이게 풍부하니까 이쪽에. 그러니까요. 진짜 보니까 되게. 산이 비록 있지만, 산이 양옆에 있지만, 거기 뒤로 비옥하게 이 땅들도 좀 있고, 또 이렇게 호수가 있잖아. 또 시냇물이 막 다 줄줄 그냥 흐르고 있어가지고, 물도 풍부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 저기 농사 짓기도 참 좋은 것 같아. 야, 진짜. 여기 살고 싶다, 진짜 나도. 그러니까. 여기 나중에 캠핑카 가져와가지고, 여기 한 달 살기 한번 해보자. 여기 저기 어디야? 그 캠핑장도. 싸거든. 안 비싸. 여기 뭐 빵 봐봐. 그 캠핑장 악시카드 있으면 거기에 한 20불? 24불. 20불이... 우리가 주는 데 24불인데 20에서 24불? 그래, 20불짜리도 있어, 만원. 그러니까 거기 있다 한 달 있으면 하루에 20불이면 10일이면 200이고 600유로. 아이고, 좋네. 괜찮네. 아이고,
여긴 또 뒷골목인데, 아이고, 이거, 어? 저거 우리 옛날에 저 어디서 많이 봤, 어디서 봤더라? 프랑스 거기, 루제.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거기. 어, 그러니까 거기. 자기 거기 그냥 후진하다가 그거 말아 먹을 때 맞아 맞아 그게 루앙이었나? 그렇지 루앙 제일 처음에 갔던 어 루앙에서 봤던 그 시기에 근데 거기가 더 이쁘지 조각을 다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약간 모티브로 이것도 시계도 설치하지 않았을까? 네 이게 빵 나오네 시계니까 아 예쁘다 진짜 어? 그러니까 아 여기 갤러리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어, 아우 진짜 마음에 든다. 봐봐 여기는 이제 이게 보면 오래된 건물이야 이봐. 오래되어 가지고 이게 저기 뭐 수리도 하고 막 그러거든. 그런데도 밑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예뻐. 응? 저봐. 어, 저기는 이제 저기도 예쁘다. 야. 프랑스 여기는 그지 시골 마을 소도시들을 잘 개발하고 잘 관리하고 그러는 것 같아, 그지? 응? 그 소도시들이 참 다 예쁘네. 이게 이 표시가 이쪽 지방이야, 이쪽 지방. 우린 그것도 모르고 저게 수, 저게 무조건. 여기가 가까우니까 스위스 치즈가 많이 왔구나 하고 스위스 치즈인 줄 알고 어제 먹었는데 근데 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어제 우리 샀던 저거를 먹어 치즈를 먹었잖아 맛이 틀려 진짜 틀려 맛있어 맛있어 응? 우리가 치즈 맛을 모르는 우리도 그걸 느껴진다니까 아우 이거 가게들이 너무 예뻐 오. 깔끔하게 해놔가지고 미나미 여기 일본 레스토랑 일본 레스토랑도 있네 자 이제 어느 정도 우린 구경했으니까 점심시간이 또 다가왔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가가지고 어, 점심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음식을 시키고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시에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강시가 아니라 안시에 왔는데 자체로 그냥 스위스에 온 느낌? 네. 어, 여기 스위스였던가?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아, 그러니까. 약간 스위스의 그, 어, 그런 풍경, 풍경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관광객이 좀 많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들어봤듯이 너무 좀 조용하고 한적하기도 한 동네가 많아서 원규 아 이게 25 에, 리터 25cc 됐거든 Thank you, merci, merci 아 어, 예쁘다 그래 그랬더니 스위스 풍이 나긴 난다 진짜로 어, 그러니까 우리 캠프장 있는 데가 정말 황홀하잖아 그 풍경들이 그리고 주위에 있는 그러니까 캠프장 거기가 캠프장이 주로 많은 곳인데 그 밑에 있는 마을들 집들 꾸며놓은 그 정원들 정말 환상이었잖아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시내로 와봤는데 시내도 야 이게 호수의 물줄기가 여기 안으로까지 들어와 있어가지고 백조까지 있어 그리고 이제 너무 맛있는 레스토랑들이 즐비하고 아, 맞아, 맞아. 상가, 상점들도 맞아. 다양한 상점들이 많고 맞아. 그러니까 진짜 프랑스 사람들이 최고로 살기 좋아하는 어, 동네만큼 정말 완벽한 것 같아요 그래. 난 어제 그 어디야 그 까르프 갔는데 일반 까르프하고는 틀리게 거기 재료들이 되게 싱싱하고 가격도 적당한 어 거기에 놀랬고 그 다음 어제 이제 저녁에 산책을 할 때 그 풍경들 와 진짜 죽이더만 그러면서 진짜 여행하면서 3개월간 여행하면서 아 이곳에서 살고 싶다 한번 살아보고 싶다 라고 한 곳이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꼭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일단 들더라고. 날씨가 받쳐주니까 날씨가 여긴 진짜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날씨도 좋고 진짜로 그래서 에, 우리 저 캠핑 가오면 꼭 들러야 될 곳 여러 군데 있었잖아 바이오나도 있었고 아베이로도 있었고 여러 군데 있었는데 여기는 꼭
한 달 살기를 캠핑카로 한 달 살기를 해야 할 곳으로 딱 지정을 해 놨습니다. 야, 이렇게 나왔어. 이건 내가 시킨 피자고, 이건 우리 와이프가 시킨 이제 세몬 연어, 연어 요리. 오. 파스타인데 훈제 연어, 훈제 연어와 연어 소스. 타르타르 소스. 어우, 맛있겠다. 응? 아이고, 자 이제 식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네? 아이고 여기도. 아 여기 또 이렇게 보이네. 야. 예쁘네. 아 여기도 여기도 이쁘다 이봐. 어 여기 있네. 이야 이것도 뭐야? 예 진짜 예쁘다. 우리 여기 꼭 오자 다시. 점 찍어 놨다 여기. 안씨. 아 이거 예쁘네. 아우 물이 저기서 나오네. 양쪽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쪽에서 합류가 돼가지고 호수로 들어가네. 이 집도 예쁘다. 꽃길을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다 꽃길을 만들어 놨네. 와 정말 머리 안 나온다 진짜. 옛날에 감옥으로 쓰였다는 섬의 궁전. 예? 여기에 사람들이 제일 많네. 예? 제일 많어. 예? 자 이제 우리는 안씨 구경을 다 하고 캠핑장으로 돌아갑니다. 여기 너무 이쁘다 진짜. 네. 네. 캠핑장으로 또 여기 풍선 하나 있다. 얘는 지금 계속 풍선 보고 있다. He is looking at the balloon. You're looking at the balloon. Huh? Is it yours? Is it yours? No. 웃긴다. 재밌네. 자, 우리는 다 보고 시간이 되거나 그 다음에 그 날씨가 되면 그 오리배 한 번 더 도전할 겁니다. 지금 그쪽을 가고 있습니다. 아, 이거 예쁘다. 저기서 먹을 거 그랬나? 그래도 맛있게 먹었다. A few moments later. 자, 여기서 이제 카약을 그 이 오리배 이 패들보트라 그러는데 이 패들보트는 안 된다 그러네. 그래가지고 카약을 하기로 했어요. 야 이건 뭐야? 어 멋있다. 이것도 저기 페달 돌려가지고 이거 이걸로 방향 어. 자전거. 오, 야 이거 멋있다. 응? 멋있어. 자 가서 한번 페달을 타. 아, 카약을 타보겠습니다. 그때도 탔었는데. 여기 무슨 행사하는가 보네. 힘들 것 같은데 등받이가 없고. 아이고 좋네.
오늘은 내가 안 젓고 우리 정여사가 지금 다 젓고 있어. 아이고 좋습니다. 어우 많이 나왔어. 많이 나왔어. 아 좋다. 근데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안씨에 갔었잖아. 안씨에 여기에서 안씨까지 한 25분? 차로 한 25분 정도 걸리거든. 근데 여기서 여기는 그 사람들이 많지 않고 여기는 이제 거의 자연 친화적으로 그 수상 스포츠도 할 수 있는 것들도 많고 여기는 완전히 이제 휴양지 리조트, 리조트가 아니라 캠핑장 휴양지 그 위주라 그러면 안씨 거기는 이제 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도시인데 그런데 너무너무 예쁘게 잘 해놓은 소도시더라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캠핑카를 많이 가져온다 그러면 거기서 한 달 정도 그렇게 머물면서 있어 볼 만한 있고 싶은 그런 도시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웠어. 너무 좋았어. 근데 물론 이제 캠핑장은 여기만 오니까 여기에 베이스 캠프를 마련해 놓고 이제 안씨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즐겨야 되겠지. 아 정여사가 이렇게 저어주니까 아주 편하네. 우리 정여사가 해양소년단 출신이거든. 해양소년단 출신. 그래서 이런 거 잘 알아. 이런 거 잘해. 봐봐 자세가 나오잖아. 아 좋아요. 아주 좋아. 저기는 지금 구름이 산 중턱에 걸려가지고 있어. 여기 집들도 다 낮게 저렇게 만들어놨잖아. 지어놨잖아. 그 스위스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그 춥고 바람이 많이 불고 그래가지고 그 낮게 지으면서 지붕을 좀 넓게 하고 그러는 분위기라고 그러는데 여기도 그렇게 낮네. 오면서 그 공인중개, 그러니까 부동산이 있어가지고 공인중개소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한번 보려고 했었었는데 이제 차를 좀 대려고 옆으로 빼가지고 대려고 그랬었는데 뒤에 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빼지를 못했네.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부동산 가격을 보지는 못했는데 뭐 최소한 10억 원 이상은 하겠죠 집들이. 왜냐면은 프랑스에서 최고 프랑스 사람들이 최고 살고 싶어하는 그런 도시라 그러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려고 오고 싶어하고 막 그러는데 그럴수록 부동산 가격은 더 비싸지겠지. 자 이제 또 물에 왔으니까 물에 맞는 노래 하나 불러야지. 오늘은 이제 우리 정태춘 형님의 이제 떠나가는 배 그걸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위기에서는 저기 떠나가는 배 거친 바다 외로이 겨울비에 젖은 돛에 가득 찬 바람을 안고서 언제 다시 오마는 어떤 맹세도 없이 봄날 꿈같이 따사로운 저 평화의 땅을 찾아 가는 배여 가는 배여 그곳이 어둠에뇨 강남길로 해남길로
바람에도 줄막여 물결 너머로 어둠 속으로 저기 멀리 떠나가는데. 가사 죽인다.